네, 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현선입니다. 지금 몇 시야? 5시 한 20분인데 중간에 자다가 또 깨갖고 아, 나 요새 불면증 너무 심하네. 큰일이네. 어쨌든 뭐깬 김에 정기점검 내용 뭐 별거 없겠지만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봅시다. 먼저 하드 안 계신 업데이트 기념 특별 이벤트가 종료됩니다. 뭐 이거 주간 경매 보상 이벤트였죠? 일단 메모장을 좀 키자. 메모장을 좀 키고 이거 저거였죠? 하드 안 계신 기념 특별 이벤트 사벨리 보주. 로잘린드 보주, 카밀라 보주. 이거 3주간 확정. 이거 종료됐다고 했고, 쭉 내려가 보자, 뭐. 보자, 보자. 뭐, 특별한 거 없네요. 그 외에는 툴팁 오류 수정, 오탈자 수정, 기타 버그 수정 이 정도고 이벤트 추가된 게 있나 볼까 봅시다. 아, 티켓 파네요. 티켓 판매 일정 내일이네요. 내일이고 에? 아니, 1부 티켓이랑 2부 티켓이 따로 있는 거임? 뭐 그런가 보네. 그리고, 아, 수능 이벤트 있네요. 이건 뭐 아마 출석 체크나 측정 던전 클리어 이벤트일 거고, 뭐요 정도로 훑어보면 될것 같네요. 그 외에는 뭐 있었던 거고.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수능이죠? 14일 목요일 24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, 모든 고3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, 긴장하지 마시고, 그동안의 노력들 전부 다 침착하게 쏟아붓고 오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입니다. 그리고 수능 끝나고 열심히 노세요. 지금까지 11월 7일 목요일 던파 업데이트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현선이었습니다.